인사하는데 이제 우주선 타고 떠나야 되잖아요. 네. 방석 돌려! 그러는 거예요. 이명희 씨 진짜 방석을 돌렸어요? 그 다 사람들이 방석 돌렸죠. 아, 그 몇몇 얼굴이 제가 다 이제 얼굴이 익으니까. 네. 그때 우리가 다 알잖아. 그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네. 제 섹션이란 일은 다 안 보여졌어. 근데 안 보여도 영웅님을 위주로 보여줬으니까. 언뜻언뜻 보이면요. 아, 올해도 합류했구나. 그걸 다 기억해요. 팬분들이. 맞아, 맞아. 네. 이번에.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맞아요. 근데 이명우 씨가 박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섰다가, 그 눈물이 나요도 나요 할 때까지 설명 다 해주고 나요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호흡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아, 진짜 고 퀄리티. 뒤에 계신 팬들분들도 다 대가라서 그럴 거예요. 아, 맞아요. 다 대가들이야. 이번에 보니까 마코네 그렇게 신청곡을 많이 불러주셨던데, 이명우 씨가. 광주 마코네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응? 잘 몰라. 왜냐하면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블로그에 같이 하는 친구들인 제일 원하는 노래가 달래강이에요. 어. 달래강 아세요? 아 저는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아 그 옛날에 만화 영화 주제가 많이 부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다? 김국. 아 맞아 그분이 부른 노래예요. 아, 그 달래강이란 게 그 네. 몰랐었어요. 저는 영웅님이 노래하기 전에는 네. 그 달래강을 몰랐었는데 그 영탱이라는 그 일종의 그 젊은 트로트 가수들 모아서 하는 그 방송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그 젊은이들로 멤버를 짜서 한 사람들이 노래를 달래강을 불렀대요. 난 그것도 몰랐어. 네. 근데 영탁 씨하고 둘이서 예. YOA TV인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게 있나 봐요. 네. 음악 방송. 거기에 이 두 젊은이가 출연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달래강 불러달라고 막 그랬는 거예요. 네. 그냥 달래강이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이명우님이 그 달래강을 너무 그 어깨춤과 네. 그 눈웃음과 막 그 잔망이 있잖아요. 그 달래강을 부르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몇 시간 한 시간도 넘게 했어요. 그 YOA TV 방송을 네. 거기서 임영웅님의 그 달래강을 그것도 영탁님이랑 같이 부르니까 1점만 따갖고 그거 듣잖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취하는 게 달래강을 완곡하는 걸 듣고 싶다. 아, 1절밖에 못 들었으니까? 1절밖에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영탱 할 때는 더 짧았지. 그 10명이 나눠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소치였거든요. 근데 대구 마콘에서 사람들이 막 달래강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네. 그 달래강 불러달라고 난 계단석이니까 뭐 내 목소리가 거기까지 닿지도 않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달래강을 많이 원했어. 근데 영웅님 달래강이요? 가사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다음 콘서트 갈 때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산이니까 네. 그날 그 마콘에서 달래강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영웅님이 언급이라도 짧게라도 한번 이렇게 불러줄 줄 알았어. 그래서 하, 불러주겠다. 내가 다음에 부산 콘을 가는데 첫 콘에서 달래강을 부르면 이걸 어떡하냐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안 불렀어. 고집이. 아, 왜 그렇게 고집이 다른 거 다 부르면 고해를 부르면서 그 쉬운 트롯을 안 부르냐? 그러니까 본인이 달래... 딱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네. 아, 절대로 고집이 아주 그런 건 진짜 칭찬해. 이렇게 안 흔들려. 아, 맞아요. 예, 뿌리 깊은 나무야, 정말. 뿌리 깊은 나무. 근데 사실 이명웅 씨가 노래 교실에 다닐 때부터 팬이시잖아요, 사비나님께서. 그렇죠. 너무 예쁘지. 그때부터 그 대표님도 우리 노래 교실이 이렇게 세로로 길어요. 무대가 네. 앞에 있고 네. 입구는 뒤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뒤에서부터 가수가 이렇게 걸어들어 무대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귀엽고. 보는 순간 선생님 지금 나 놀리잖아요. 지금까지도 귀여운 사람 되게 좋아하시네.
주로 그 뒤에 앉아 있는 회원들이 그러는 거야. 신정훈 대표가 내내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두 분이 우리 선생님이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말도 잘안 하는데 그냥 웃고 있대요. 그 대표님은. 좋아서, 좋아서 이뻐서. 이 사람이 이쁜 거야. 임영웅 씨가 이뻐서. 그치, 그치. 안 이쁘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보는 나 진짜. 순간. 아니, 이뻐, 이뻐. 좀 까무잡잡하지만 내가 근데 원래 까무잡잡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는 상관이 없었어. 앵커님, 죄송합니다. 네. 그 남편이 너무 까매, 우리 남편이. 아. 우리 남편이 까매, 우리 어머니가 제일 까매. 그리고 우리 큰 신우가 두 번째로 까맣고 예. 우리 고다매가 우리 남편이거든요. 이렇게 네. 우리 신우 육남매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조금씩 물을 빼서 나머지 맨 마지막에는 좀 나아졌다 이러는데, 그래서 너무 까만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예. 까만 사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얀 사람 보면 반가워. 아. 아, 하얀 사람도 있구나 이러는데, 그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몰랐어요. 얼굴에는 화장을 그뭘 발랐겠지. 그 네. 몰랐는데 뒤를 딱 돌아가는데 뒷목이 까만 거야. 어머, 까만해. 그때는 그랬는데 그 까만 거 까마면 어때? 뭐 하는 행동이 너무 예쁘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무도 내가 나이가 올해 67 됐거든요. 나이가 67 때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 정말 어떻게 그런 모든 생각을 하지? 그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래? 내가 곱빼기 나이를 더 먹었어도 그런 행동은 상상조차 못하지. 그 대전 콘서트 인스타 라이브 방송 그런 거는 지구 사람이면 생각 못 해요. 지구 사람이면. 아니, 그 나중에 무대 뒤에서 얘기하잖아. 자기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자기 혼자 즐거웠대잖아. 이 라방할 생각에. 다른 말하고 싶어 입이 막 근질근질했대잖아요. 이걸 참고 나 혼자 이걸 해봐야지. 이를 상상을 했던 거야. 아유, 제가 귀여워. 그 전날 리뷰하면서 네. 토요일 날 너무 컨디션이 좋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예감이 진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맞네. 저희 예측만 했지 보지는 못하고 보시기는 어떻게 사비냐님. 상상을 할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상상을 못하지. 그리고 우리는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는지 어쩐지도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러 가야 돼. 시간 안에 버스 타러 가야 되니까 네. 나가야 되는데 그 무대 뒤에서 라이브 한 것도 몰랐어. 버스 타고 나서 다시 라이브를 켰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정이, 인터넷 사정이. 맞아, 너무 그래서 많으니까. 예. 집에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 무대 뒤에서도 그렇게 많은 재미난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도화 선생님도 나오시고. 맞아. 귀여워. 이제 너무 귀여워요, 도아 쌤도. 네, 우리는 도화 이명웅과 선생님하고. 관계된 분들은 다 귀여워, 이쁘고. 그 말씀이 정답이다, 진짜. 그쵸? 네. 네. 그게 다 진심인 게 느껴지니까, 뭐, 댄서건, 합창단이건, 밴드 세션 여러분들도 다 임영웅님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다 이뻐요. 저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작년에 101 방송해줄 때, 네. 거기서 그 무대 감독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영웅님 노래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킹이야! 그 소리가 지금도 그래 맞아 킹이야 킹 목소리 맞아요. 킹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요번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단단해요? 다른 콘을 내가 쭉다 다녀봤어도 그 요번에 광주 콘처럼 목소리가 단단한 적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땡글땡글하다고 느꼈거든요. 목소리 킹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연습을, 그런 것 그거 같아요. 단련을, 그러니까 무예를 단련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소리를 진짜. 단련하고 있다는 거를 콘서트 때마다 맞아, 맞아. 느끼니까 그 맞아. 존경심이 안 생길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광주콘에서 그 어린 팬한테 방석에, 네, 사인, 사인해주고 곧 100세 되시는 용숙 씨. 네, 용숙 씨. 그분이 용숙 씨가 내 앞에 줄인가 앉았어요. 내가 어머, 10열이었거든요. 네.
맨 처음부터 그분은 그냥 인싸야, 들어오실 때. 따님이 양쪽에서 부축해갖고, 우리 엄마 98세, 이래갖고 왔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 어머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성함을 봤을 할머니라고, 수도 있는데, 예. 투 용숙이. 그거를 용, 진짜 우리 다 뒤집어졌잖아, 용숙이라고. 어떻게 그럼, 아, 제가 이건 또 사족인데, 네. 그, 선우, 내가 좋아하는 젊은이가, 임영웅, 손흥민, 그리고 요즘 이렇게 자전거 여행하는 진스레블이라고 있어요, 진우. 이세 사람을 다 30대 초반이야, 이 사람들이. 네.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젊은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손흥민 선수가 그 할머니 팬이 있는데, 할머니가 되게 그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거다 모르고, 손흥민 선수 경기, 뉴스 이런 것만 보신대. 그 인터넷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 네. 그래갖고, 그 아들이 그걸 영상을 올린 거예요. 우리 네. 어머니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다른 거다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본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 고마운 거지. 네. 고마워갖고 뭐 축구공 뭐 티셔츠? 축구공을 줬나? 근데 티셔츠에다가 그렇게 할머니라고 적었나? 뭐 어머니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내 할머니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연세가 네. 너무 높으니까 예. 이분이 중풍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고맙다고 사인을 이렇게 티셔츠에다 해서 보냈더니 할머니 뭐라 그랬대요? 뭐라 그랬는데요?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티스트 용숙이가 됐잖아. 임영웅 씨는 너무 잘 아는 거죠. 98살에 곧 100세가 되시는 팬분에게 용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센스. 진짜 이런 사람 없어. 그니까요. 어디에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 날살것 같아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대전 콘서트랑 광주 네. 콘서트를 보시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비나님? 아, 저는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코는 그 밴드 네. 즉흥 연주, 예. 그리고 광주코는 뭐그 어르신도 있고 꼬맹이도 있고 노래 잘한 거뭐 여러 가지 노래 불러준 거 가사 보면서 불러준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캐리어에 짐 싸갖고 나갔다는 거 스페이스 사연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네. 전 그거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스페이스는 계속돼야 돼. 너무 재밌어. 아유, 그 센스가요. 그거를 그 어린애 그 티셔츠에다 사인해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그 사람 사연 어디 계세요?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사인해주라고 사인해주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남편 티셔츠 벗겨가지고 사인을. 사인 받기 위해서 막 튀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또 걱정했어요. 내 옆에 사람이랑 무대 올라가서 포옹 가면 안 돼. 우리 막 아니, 그러니까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예. 대구에서 임영웅 씨 콘서트가 열린다고 캐리에 짐을 싸서, 춤 연습하려고 그랬었대요. 콘서트장 옆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분은? 모르죠. 어디서 주무신 건지 그러니까 그난 남편분이 모르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임영웅 씨 좋아하는 건 아는데, 대구에 사시는 분이 대구 콘서트 열리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캐리어 짐 싸거든. 많은 데서 근데 그분이 내가 앉은 구역에 다구역에 제일 꼭대기 앉으셨더라고요. 네. 그 뒤를 돌아봤거든. 네. 그랬더니 막 옷을 막 벗기는 거야. 사람들이 안 돼! 막 그러는데 막 벗기니까 남편도 막 협조를 해서 벗겨가지고 가라고. 이제 다 포기했어, 그분은. 자기 집사람이 그렇게 막 하는 거를 포기했어. 그래 막 들고 막 뛰는 거예요 앞에. 네. 그 표정이 막, 눈을 동그랗게 떠가. 그러니까 영웅님이 그 표정을 막다 흉내내고 뒤에 있다가 애는 어린이는 올라오라고 그랬고 우린 걱정을 했는데 아, 센스가 그 순발력이 네. 아 내가 앞으로 나가고 우리 중간에서 만나요. 그래갖고 돌출 무대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도 막이 사람은 거길 가야 돼. 가까이 네. 가야 되는데 그 가드한테 그 티셔츠 받아서 사인하고 돌려주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자 안타깝잖아요. 네.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막 벌려서 악수해달라니까 악수해주고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모든 허투루 안 해요. 이 사람 만약에
거기 올라오라 그러고 포옹하고 그럼 뒤집어지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갖고 우리가 있잖아요. 내 옆에 사람하고, 저 센스 어떡하냐, 저 그니까요. 딱 적당한 선에서 팬에게 센스를. 예우할 만큼 예우를 해주고, 사랑을 표현할 만큼 맞아. 표현해주고, 그러나 선을 잘 지키는. 그니까. 그거 봐요. 그 영수증 멘트에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팔 벌리고 있었다 하대. 네, 사람들이 네. 팔 벌리고 안아줘! 막 그러니까. 영웅님 얘기, 노 매너. 노매너. 마음으로? 마음으로 안아주겠다고. 난 너무, 아유, 센스가, 진짜. 아니, 네. 진짜 이 사람은 지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진짜 위에서 보낸 거야. 그거 방석 돌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끝나고 이제 뒤에 가면 영웅님 막그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이제 인사하는 타임이니까 사람들 막 그때 다 거의 다막 나가고 있었어. 막 네. 앞이 미어 터져도 막 나가고 있었는데 나 이제 벗어놨던 옷이랑 막 챙기는데 갑자기 어머 사람들 와! 그런데 보니까 막 앞으로 튀어나와. 네. 방석 돌려! 방석을 돌려요? 예. 그 인사하는데 이제 우주선 타고 떠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막. 그 사람들이 가다 말고 와!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응원복은 거의 다 챙겼고 이제 갈 준비하느라고. 아, 그러니까 근데 방석 돌려! 그러는 거예요. 막 이명우 씨 진짜 방석을 뛰면서. 돌렸어요? 그다 사람들이 방석 돌렸잖아.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사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리고 영웅님이 우주선 타고 떠나고 이제 MC 탕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다 보시라고. 맞아요.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맞아요, 맞아요. 콘서트 준비 과정이 다 들어있잖아요. 영화 네. 같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꼭 보시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방석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라 꼭 가져가라 그런 그렇게 했다는데 난 그거 아니고 그냥 엔딩 크레딧까지 꼭 봐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난 그러니까 그러네요. 떠나고 나자마자 MC 탕님 나와서 그꼭 보시라고 그 네. 스텝잖아요 아르바이트 스텝들 그 네.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히 서 있잖아요 한 네. 1.5m쯤 될 거야 간격이 가는데 그냥 우리 바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 웃고 안녕히 있어. 가시라고 예 네, 웃어요 계속 웃고 있어요 나는 그 뭐라도 주고 싶어서 그 네.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웃고 있어. 그래서 난 모르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 저 알바들 얼굴 좀 보라고 다 웃어 무슨 놀이동산에 가면 막손 들고 있는 사람처럼 손 그럼. 흔들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조심해 가시라고 그러고 웃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모든 거 공연계에서 이거 배워야 돼요. 오늘 결론은 두 가지네요, 사비나님. 네? 그 임영웅 씨는 지구인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두 번째는 콘서트 문화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예, 배우겠죠? 예, 욕먹고 안할수 없잖아. 이런 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니까. 네. 해야지. 너무 즐거운 대전콘과 광주콘의 리뷰를 들었습니다. 사비나님 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또 콘서트 현장에서 저도 마코니 티켓팅이 성공이 되면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또 말씀 꼭 만나요. 꼭 만나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앵커리님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전해드리고 싶은 사비나님의 임영웅 씨 콘서트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